아니 근데 야. 몰래 나갈 수가 없겠다. 야. 네. 놀러 와봐. 네. 근데 너 혼자 슬슬 나가? 살짝 이런 식인데. 자 이거 민준아 너 빨리 나가 준비해봐. 수정아. 네? 어. 용돈 필요하잖아. 네.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. 만 원은 네 거. 네. 만 원은 민준이 거. 왜 나랑 민준이랑 돈이 또? 너는 놀러 가는 거고 민준이는 감시하러 가는 거잖아. 저 15,000원 만 원. 아니야 아니야. 엄마가 그렇게 나 분명 엄마 시킨 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. 전력 남용을 좀 해봐야겠네. 어. 나머지 세 장은 집에 가져오래. 나는 엄마 거래. 알겠어.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. 네. 알겠어요. 뭐라고요? 나 분명 전달했어. 네. 주민요. 빨리 가. 네. 난 나와 있으니까 너가 슬슬 나오렴. 동생 결국 데리고 야, 가는 거예요? 네, 포기한 민준이 버리고 다니면 큰일 난다 너. 네. 나 진짜 이거 바둥아 동생이 쫓아가는 거 알지? 오, 아버지가 아버지 무사할 만하네. 그냥 아버지가 따라가지 누나, 그러셨어. 누나 잘 보고 네. 연락해? 네. 잘 오겠습니다. 아, 민준아 전화해? 네. 민준이 보내니까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. 수정이가 응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응. 놀이터를 가거나 친구들한테 놀이터를 가면 응. 놀이터에서 뭐 어떤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 수정이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대처하다 안 되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든요. 아. 그럼 경찰이 와요. 그럼 애들은 남자애들은 도망가고. 응. 그리고 제가 민준이를 또 데리러 보내는 것도 학교 응.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응. 그때 민준이가 되게 어렸었거든요. 응. 근데 그때도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린 민준이가 그 남자애들이랑 끝까지 싸우더라고. 누나 편을 들어서 싸워요. 어. 지 빠져가면서도 싸우더라고. 아 누나한테 그러지 마. 가 이러지 네. 맞으면서까지? 네. 민준이를 붙이신 이유가 있었네요. 김태형한테 뭐라고 그래? 누나 친구들 있는 거예요? 어디? 아 저 있네. 있어? 어. 박지원! 가자! 얘도 놀랬어. 가자. 안녕? 안녕 누나. 막내 동생이 보고 싶었니? 막내 동생이 보고 싶었니? 어. 아니 얘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. 아니, 얘. 7살. 배신당한 기분이야. 아, 돼지 그건데, 7살. 7살이 돼지고. 날뛰기 사람. 아, 나. 저 민준이 어떡해. 나 어떻게, 저 뒤에 나라고 하자. 뭐냐고,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. 저건 민준이한테도 참 고. 아, 그게 괴로움이야. 그러니까요, 이제 알았어요. 아, 방송 통화야. 오. 굳이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. 이제 그 얼굴을 보면 그 주변 상황이 보이니까 파악이 되잖아. 여보세요. 빨리 전화 받아. 여보세요. 수정아. 네. 어디야? 카페요. 어? 카페요. 네 얼굴이 왜 안 보여? 보여요. 아까 계속 보였는데. 응? 카페 어디야? 카페 어디야? 카페 어디요? 어? 누구 있어? 아, 수정이 표정 어, 친구 좋아. 보여줘야 돼. 아, 친구들하고 친구 해야 좋아. 민준이 잘 보고. 네.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고. 조현. 아 뭐지? 조현. 뭐? 아이고. 네가 너무 이뻐서 그래 수정아. 아이고. 친구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엄마 아빠랑 이제 영수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그 동생 데려왔으면 적당히 이제 안 하실 만도 하신데 그것까지 다 하시니까 좀 저한테는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동생 붙이는 아빠가 과연 있을까? 진짜 진지하게 난 못 칠 것 같은데. 그럼 아빠가 지금 일부러 붙이신 거야? 응. 너 감시하려고? 영상통화 됐잖아. 그거 아까 영상통화도 너 걱정되셔.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얘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야. 얘는 평일에 집 들어오는 게 8시, 9시인데. 아, 동생한테는 안 그래. 그 남자라고 그러고 난 여자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네. 어, 아, 남자애니까 또 그러신가? 남자애니까? 신경도 안 써요. 신경도 안 써요? 친구 집에 자는 것도 못하게. 그래서 내가 너네 보고 우리 집 오라는 거잖아.
다른 것도 나, 다른 건 나도 못해. 너 예전에 태권도 합숙했었잖아. 그 태권도 합숙이고. 난 태권도 합숙도 못했었어. 합숙 못했어. 안 다니니까 그렇지. 예전에 다닐 때도 못하겠다고. 말지도 못하면 조용하고 있어. 애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. 명곤 아빠가 둘 식으셨어. 응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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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민준이. 억울해, 억울해. 얘기를 하지 마. 장난치냐, 진짜로? 아이고, 민준이가 민준이도 또... 쌓인 게 많네. 그때 기분이 좀 많이 나빴어요. 왜 그러나 싶었어요, 그때는. 이게 중간에서 막 뭐 이게 있는 사람 입장은 정말 힘들거든요.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. 이러지도 저러지도. 네. 정말 자주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전화를 좀 이상하게 해서. 근데 어쩌다 한 번도 싫은 네. 거지. 민준이 따라갈까요? 따라가겠죠. 그 와중에 또 따라간다 또. 찜찜해졌어. 끝까지 입문을 완수해야 되니까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추억이다. 와우. 추억이다, 추억. 어떤 게 예쁘니? 저기 이제 민준이 어, 저기가 뭐가 예뻤어. 재밌겠어요. 아, 저 액세서리 고르는 거. 못 들은 척해. 끝까지 또 민준이 왔다. 민준이 근데 정말 착하고 아빠 말이라며. 얘랑이. 너네가 사주는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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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었는데 이거. 기진이? 이거 끊어지면은 소원 이뤄진대다. 설마 끊어? 개띠용인데?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면 그때 소원 이뤄진다고. 고르자 이거 색깔. 하. 그래서. 아니 이거 할게. 내가 이거 할게. 오케이. 나 황소. 황소? 너 염, 양자리지? 어, 너 물병이지? 아, 이렇게. 너가, 민주 너 사야지. 응. 근데 이거 내가 사올게. 용돈도 줄 테니까. 딴 데 가서 잠깐 놀고 있어. 할지 용돈. 뜨면 놀다가 7시까지 우리 집 앞에 있어요. 어, 협상 하나요? 아. 아. 자, 민준이. 이제 넘어가나요? 달콤한 유혹이에요. 7시까지다. 7시까지다. 와! 넘어갔어, 넘어갔어. 와, 아버님 모르셨나 보다. 민준이도 재미없었을 거예요. 민준이도 재미없었을 거야. 안 줄 테니까. 7시까지. 저렇게 표정이 밝은 아이였어? 전화하지 말고. 어. 조심히 놀아, 조심히 놀아. 잘 가. 조심히 놀아. 금방 이 근처에서 놀고. 알겠어. 멀리 가지 말고. 진짜 나 7시다. 오케이. 와우. 언니 그 친구 줘야 돼. 같이 사줘야 돼, 사줘야 돼. 무려 만 원이나 줬어요, 진짜. 한 시간 정도 떼어놓기 위해서 동생. 없이 이제 좀 애들끼리 마음 편하게 놀고 좀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잠깐 가지고 싶어서 좀 따로 놀아달라고 부탁했어요. 옛날에 뭘 때? 야 케이스 달래 우리? 응? 그래. 그럼 케이스는 맞추자. 그래. 이번에 파는 핸드폰 바꿔서. 야. 결국 애들이 하는 게 맨 이런 거군요. 어 이런 거? 길거리 다니면서 구경하고. 근데 저런 게 너무 재밌어요 저 때는. 그리고 예쁘게 놀, 노는 거잖아, 저렇게 놀. 이 밖에 있어. 예. 이게 돼. 안녕히 계세요. 이러시더니. 감사합니다. 동생 끝나고 겨우 하는 일이 이런 거야? 맞아. 그냥 혹 하나 없다는 게 좋은 것 뿐이야. 신경 쓰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 쓰이잖아. 말 한마디라도 그래, 조심해야 되고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근데 민준이 동생이 조금 가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. 솔직히 동생이랑 다니기 조금 힘들고 사실. 혼자 논다고 막 또 이상한 데가 나죠. 근데 민준이는 어디가 있을까? 어, 아, 누구야? 아, 민준아! 민준아! 저거였어, 민준이. 큰 그림 저거였나요? 아버님 조금 화나실 것 같은데 불안하다.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.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. 믿을 사람이 없대요. 시간 몇 시야?
지금 7시 다 돼가. 아, 근데 만나야지. 빨리 민준이 만나야지. 우리 이제 집 가야 돼. 가야 돼. 너네도 이제 학원 가야 되고. 네, 제가. 제가. 야, 연락해. 저 딱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?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고? 아, 그렇기도 하다. 아니, 아빠 충분히 입장에서,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... 딸이면은 충분히 네. 그럴 수 있어요.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. 민준이 안 와. 민준이가 안 와? 민준이가 늦으면 안 되잖아. 아이고야. 아, 어머, 어떡한 거야. 이게 문제네, 이게. 게임하다가 또 시간 놓쳤나 보다. 7시 넘었어. 야, 7시 넘었어. 민준이 기다리다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야, 아빠 미친다. 아, 이제, 여러분 진짜 저 자리에서 아빠 미쳐. 났다. 민준이 와야 되는데. 민준아 와라. 야, 너 왜 늦게 왔어? 네? 왜 늦었어? 아니 민준이가 늦은 거예요.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왔거든요. 어. 민준이가 지금 민준이 어디 있어? 전화가 안 돼. 야, 이거 뭐 내가 껌 붙여서 보낸 이유가 없지. 아, 근데 진짜로 진짜 한 짧게 한 1시간 그 정도 빼고 진짜 계속 같이 있었어요. 카페에서부터 우리 시내 나가는 거까지. 전화 안 돼? 지금 민준이가 혼날 판이에요, 지금. 일단 들어가자. 들어가자고요? 들어가지 뭐해.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해, 민준이는. 남자니까. 아, 왔네. 뭔가. 민준이 왔네. 민준이 게임하느라고 시간을 놓친 거지. 그러네.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안녕하십니까. 너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뭐라 그랬어? 누나 옆에 있으라 그랬지? 네, 최선을 다했는데.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어? 오늘 민준이 여기저기서 깨지는 왜 누나 앞으로 너 혼자 움직인 거야? 뭐라고? 네 거짓말을 안 했어. 착해 다. 누나 용돈 줘서 움직였다고? 그 아빠 속이 기분 좋아? 전화는 왜 꺼져 있어? 내가 아까 나갈 때 충전 많이 해가지고 가라 그랬잖아. 김수정. 네. 용돈 준다고 나가서 따로 놀라 그랬어? 왜 그러냐? 어? 아, 어. 아빠 입장에서 화나지, 걱정되니까. 그쵸, 또. 약속을 또 안 지키니까. 저 잘못도 없진 않는 것 같, 없지는 않은데, 나이가 이제 15인데, 동생이랑 같이 내보내가지고, 막 그렇게 하고,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 한 시간 정도 따로 놀게 했는데, 그걸로 막, 뭐라고 하시고 집 들어와서 저희 둘한테 뭐라 하셨는데 조금 살짝 억울하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 얘기할 거 있어요. 제가 그러니까 막 지금 당장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가서 얘기를 했어요. 하면서 이제 아빠가 날 너무 못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제 친구들이랑 주변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통금이 7시는 없어요. 아, 그렇지, 걔네들은 제가 제일 빠른다는 얘기 같은데. 근데 그렇게 생각해봐서 걔네들은 학교 끝나면 4시 반인가, 니네가? 그다음에 걔네 학원 몇 시에 가? 6시 반 아니면 8시 반. 그래, 6시 반에 6시 반은 8시 반이면 가운데를 7시 잡자. 네. 어? 7시까지만 있다가 나머지는 공부하잖아.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잖아. 그러면은 너는 실질적으로 7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잖아. 그럼 저도 그렇게 학원 그 시간대를 맞추면 저도 그래야 되는데. 통금 시간은
그러면 확실히 아니어도 조금 고려는 해보는 걸로. 생각은 해보지. 해보겠는데 근데 아빠는 변할 것 같지가 않아. 느낌. 그리고 민준이 너도 좀 일찍 들어와야지. 그래야지. 너가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와. 너 좀 아까도 그렇고 왜 누나 저거 어? 잘 지키라고 보냈더니 딴 데로 샜냐? 그러지 말자. 네. 응? 약속. 약속. 아, 약속. 저도. 빨리 들어와, 이제 공부해. 네. 넵. 살짝 조금의 믿음은 있지만, 그래도 생각해보자라는 거는 살짝 아빠가 뭔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, 뭔가. 근데 그래도 생각해본다고 했으니까 좀 제가 좀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방학 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둥지 탈출도 이제 안전하게 제가 또 유경험자로서 이제 잘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 잘 보여드리면 조금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아버지가 되게 수정이를 막 간섭하고 그러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수정이한테 조금 있으면 지실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지금도 져요. 지금도. 못 이겨 못 이겨. 지금도 머리 위에 있어요. 그래. 그러니까. 약간 김창현 씨가 딸이 있잖아요. 네. 보면서 좀 남녀 같지 않으셨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저도 조금 이제 조화가 좀 크고 그러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진짜요?